네, 계속해서 문제풀이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255페이지. 이번 시간에 이제 저당권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건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저당권도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담보 물건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부동산 가지고 설명을 했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 그래서 이 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저당권이 성립했는데 변제하기로 한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을 하게 된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임의 경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 경매가 아니고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하죠. 임의 경매를 통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다. 이 저당권이죠. 자, 이 저당권도 성립을 보시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이 법률 규정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임대차에서 나오니까 빼버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있다만, 법정 저당권도 존재할 수 있다만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물은 인도할 의무가 없어요.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성립하게 된다. 이 저당권이거든요. 예, 저당권인데,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채무자 아니면 제3자죠. 이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자는 우리 부정성의 원칙상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다 담보 제공하는 사람,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특별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는 제3자에게 피담보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는 특별한 정한과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고, 그럼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그 목적물, 저당권 설정의 목적물은 뭐가 되느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서 토지 건물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도, 여기서 권리는 앞에서도 봤죠.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이 그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것들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할 때그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채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든 비금전 채권이든 관계없어요. 현존 채권이든 장래 채권이든 확정 채권이든 불확정 채권이든 또는 채권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저당권 설정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죠.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는 네 번째.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등기는 채권자 등기해야 되죠. 채권자, 그다음에 채무자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원본 채권이 얼마냐? 여기는 원본 2억 원 빌려줬잖아요. 요거는 필요적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등기하고 추가적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적 등기 사항이에요. 이자 약정 있으면 이자. 위약금 약정 있으면 위약금, 이자 지급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임의적 등기 사항이고 요것들이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인데, 저당권의 특성은 일단 타물권이죠.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물권인데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에 관점적으로만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도 유익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죠. 필요비, 유익비.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 타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인데,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피담보채권에 부정하는 권리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그대로 다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권이다. 물론 법정담보물권도 있기는 있지만 본질이 약정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정도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이죠. 저당권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변제권인 거예요. 변제하기로 한 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즉 임의경매를 통해서 그 피담보 채권을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는 겁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목적물은, 그러면 담보물은, 저당물은 어디까지 경매할 것이냐. 이 저당물 플러스 여기에 종물이죠. 종물, 부합물 모두 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실행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라고 한다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금전적으로는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원본 채권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건 필요적 등기사항이고요. 혹시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이건 등기하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위약금을 약정했으면 위약금, 이것도 등기하면 담보가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발생하죠? 지연이자, 지연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연손해, 지연손해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지연이자는 그 대신 1년분에 한해서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1년분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1년분에 한해서 우선변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경매 실행비용 있죠. 경매 실행비용 등도 당연히 발생한다.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선변제 받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 될 때 저당권과 용익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비교해야 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소멸해요. 근데 용익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권이 있다.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이 있고요. 두 번째 전세권이 있었고, 세 번째 저당권이 있었고, 네 번째 전세권이 있었고, 다섯 번째 저당권이 있었다. 이 저당권이 실행 경매를 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빠른 용익권, 이건 뭐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용익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면 이 전세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게 있죠. 제3취득자.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죠. 이 제3취득자의 가장 중요한 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지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위 변제할 때도 저당권이냐 근저당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요. 문제 풀이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물이 경매가 실행이 될 때 제3취득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물건을 다시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채무자인 경우에는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 다시 경락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요. 대위변제도 못하고 경매도 받지 못했다. 그럼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경락으로 이전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이 있죠. 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우선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의 우선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침해가 있을 때 그래요. 저당권에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하고요.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있어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저당권 실행 경매와 법정 지상권,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 거 하나인데요. 우리 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봤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와 관련돼서 칠판이 조금 좋아요. 네, 이따 조그맣게 할게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을 해요. 저당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먼저고요. 지상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할 때 저당권자는 건물도 일괄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다. 일괄 경매 청구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할 건지 건물도 같이 경매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건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당 토지 우에 대한 저당 토지 우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인데 이때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의 범위가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고 부족하고 더 이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는 거지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 자,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저당권도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 당연히 무효입니다. 피담보, 이걸 부정성이라고 하죠. 저당권은 용익 물권의 일종이 아니라 담보 물권의 일종이겠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그랬어요. 저당권은 부동산 아니면 뭡니까? 부동산 아니면 일정한 권리인데 민법상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특별법상의 권리 중에서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이죠. 아, 이런 것들은 뭐 재단 저당법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임목법에 의한 임목 저당법, 저당권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민법상의 권리 중에서만 찾으면 돼요. 특별법상의 권리 같은 데서 안 찾아도 되는데 민법상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잖아요. 여기서 답 찾으면 되는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은 뒤에 가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우리 27의 기출문제예요. 자,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건 부합물이죠. 그렇죠? 부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토지의 임차권, 이건 우리 저당권에서 잠깐, 저 전세권에서 잠깐 봤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즉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이 을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럼 을은 토지의 사용권이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거 갖고 봤는데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마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텐데 여기에도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답니다.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기억 내용 뒤그 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인데요.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실행비용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당연히 담보가 되는 거고 1번 틀렸네요.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이 됐대요. 그럼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렸대요. 그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죠. 이게 갑이 채무를 지고 그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는데 병이 이거 변제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면 저당권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저당권이 남아있다 그러면 병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엔 현재 소유자 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전 소유자인 갑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전소유자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경우에도 그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던 그 이후에 새로이 부합됐던 따지지 않습니다.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에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자, 6번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답니다. 그럼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래요.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목적물 일부를 자꾸만 떼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당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내년 1월 달에 갚기로 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즉시 변제해라 라고 즉시 변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은 없이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모든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쳐요. 종물도 마찬가지예요.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다 저당권에 실행이 되면 경락인이 경락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경락과 함께요. 또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위변제잖아요. 대위변제니까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취득한 자 다 포함하는 거죠. 대위변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좋습니다. 몇 번 나온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때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거 맞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기준이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줬다. 아,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선순위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가 언제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그 유치권으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에도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성립했으면 그 유치권으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줬다. 아,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해요. 성립하지만 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고요. 경매기지 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매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으니까 경락인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뭐 물상대유는 우리 앞에 저당권 담보물권 총론에서 많이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갑은 을소유주택에 피담보 채권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에 관한 A 질문에 대한 B의 대답 등 대답 중에 틀린 거 찾으랍니다. A.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과 후 10년이 경과됐다. 그래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과 후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 갑의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말소 등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소멸했다. 그래요. 이건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네, 2번에 A주택이 병의 방화로 전소가 됐다. 위주택이. 그럼 갑의 저당권은 목적물 멸실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물상대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주택이 을의 실화로 전소되었으나 을이 위주택에 화재보험을 든 경우라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상대위가 가능하죠.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물상대위할 수 있다. 만약에 위3의 경우에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원을 이미 수령했답니다. 물상대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급됐답니다. 이 경우에 갑은 담보물권의 물상대위를 근거로 을이 수령한 보험금으로부터 1억 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틟렸습니다. 1억 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 된다. 5번에 을이 저당 목적 주택을 정에게 매각한 경우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갑의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추급력이 인정이 되므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 저당 목적물의 추급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는 물건이 됐을 때 그때 추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추급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추급할 필요는 없죠.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 물상대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추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13번의 경우에는 우리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14번 근저당, 저당권, 근저당권 공통된 문제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에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신축했대죠.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공사에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내지는 방해 예방 청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아니에요.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에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사이에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 채무에 미친다. 좋습니다. 또 기본 계약이 당좌 대열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생한 약속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자, 근저당권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더 이상 담보하지 않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뭐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을 이 저당권이 실행을 하든 이 저당권이 실행을 하든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의 권리가 다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14번 문제를 하고 있는데 15번 문제를 풀었네요. 자, 14번 문제 5번 지문에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까지 했네요. 했고 이제 16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 그래요. 권리 상호간의 순입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말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걸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이 되어 있대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B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는 B에 그래서 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된 후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가 있대요. 그러면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소유권이 있고요. 가압류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압류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가압류가 본압류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본압류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둘은 동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채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채권이 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매각대금 1억 원 각각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1억 원씩 먼저 배당이 되죠. 배당이 되고 요건 이제 소멸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이 압류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 5천이었다. 1억 5천이었으면 후순위 압류 채권자 흡수배당합니다. 5천만 원. 여기서 흡수배당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1억 5천 받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5천은 더 받으니까요. 그리고 압류 채권자는 5천만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조금 어렵네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다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그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유는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전세권은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의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얘기는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선순위 저당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걸 최단금이라고 해서 이건 최우선 변제 대상이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 제3취득자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 지위인데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죠. 대변제할 수 있어요. 또 채권의 변제기와 관계없이 저당 채무 변제에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은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근저당의 경우에는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 또 저당 채무를 변제할 때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대신 변제했으니까 그냥 변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변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기술입니다. 저당권을 침해당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당물 침해로 잔존 가액이 그대로 피담보 채권을 완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면 물권적 청구권 성립하는 거죠. 저당 목적물에 가치를 더 이상 저하시키지 마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잔존 가치로 피담보 채권 변제의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저당물의 손상 감소 멸실했을 때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고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실제 손해액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저당권 실행 전에도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서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 변제에 미달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요구와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어요. 선택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 부분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걸 하고 21번서부터가 이제 특수저당, 근저당에 관한 문제죠. 이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